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탈입니다. 혹시 아동복 브랜드 이모가를 아십니까? 이 이모가라는 아동복 브랜드는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 왕실에서 발간한 아워 베이비, 아워 로얄 베이비죠. 아워 로얄 베이비라는 책에서 실리면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브랜드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모가 브랜드의 운영 대표자가 한국이라는 자랑스러운 사실입니다. 그 기업의 영상을 먼저 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회정 대표님이시죠? 네. 네. 영상을 봤는데 참 아동복이 예뻐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한국인이 운영을 한다라는 것은 한국인으로서는 큰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아워 로얄 베이비 책에 실렸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년 전서부터 영국 왕실이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둘째 왕자이신 프린스 해리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 결혼에 큰 화제가 된 이유는 부인이 되신 분이 메간 마클인데 미국인입니다. 어떻게 영국 왕실에서는 아마 역사적으로 처음 미국인과 결혼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면서 또 반흑인이고, 그 다음에 이번 결혼이 그 여자에게는 두 번째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제 그 화제 속에서 또 왕실에서 허락과 함께 결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바로 갖게 됐는데, 이것이 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영국에서 또큰 화제가 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남겨야 된다는 어떤 네. 기념하에서 이 Our Royal Baby라는 어떤 앨범을 왕실과 그 다음에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세인 제임스 하우스라는 출판사와 같이 손을 잡고 앨범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니까요, 네. 제가 그 책을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대단한 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 보여주겠습니다만은, 이 39개의 세계적인 기업 브랜드가 여기에 실렸어요. 네. 그 가운데 미국의 기업이 11개가 실렸는데, 아동복 브랜드로서는 유일하게 이모가, 우리 정 회장 대표께서 운영하시는 이모가가 실려서 그야말로 한국인들에게는 큰 반향을 일으키고 미국인들한테도 큰 자부심을 일으켜주고 있어요. 네. 그 운영자가 바로 우리 정혜정 대표님이라는 사실이 또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운데요. 이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지금 씌워진 건가요? 내용은 이 옷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름, 이 브랜드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어떤 스타일의 아동복인지, 그거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써서 여기에 보낸 게 아니라요. 이 책은 첫 장서부터 끝장까지 여기 왕실 대변인이신 로버트 잡슨 그분이 다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의 내용도 런던에서 직접 전화하셔서 그 질문과 대답으로
모든 것을 다 리서치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책을 써주셨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책에 이런 그 브랜드 기업을 선정을 해서 실린다라는 것은 그 왕실에서의 여러 가지 심사숙고라든가 심사 기준이 까다로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네네. 그런 가운데 이모가가 선정이 됐는데 네. 아무튼 축하드리고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마 좋은 그 이모가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더 발판을 삼고 나가는데 아마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지금도 훌륭하게 하고 계시지만은 그런데 이모가 네. 이모가라는 이름은 어서 많이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에요. 네. 네. 어떻게 해서 이모가라는 브랜드 이름이 만들어졌는지 네.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이모가라는 네. 뜻이 이모가 줬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누나가 엄마가 이모가 네, 친구가 네, 네. 아, 우리 한국말에는 예. 네. 제가 이 브랜드를 시작하기 전에 네. 저희 아이에게 이불을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불을 만들다가 이거 너무 괜찮아서 친한 친구들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만들었는데 그냥 주기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항상 뭐 친구 엄마한테 다 이모라고 부르지 이름은 안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모가가 좋다고 그래서 영어로 IMOGA를 해서 도장을 찍어서 줬는데 사람들이 그 이불의 반응도 좋았고 이름도 좋다 그래서 아 그럼 그걸로 브랜드 이름을 만들면 되겠다 해서 네.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본래는 디자이너시잖아요. 네네. 디자이너신데 아동복 디자이너는 아니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모든 아동복 디자이너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스토리는 자기 아이를 낳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를 키워가면서 아이의 필요한 거를 찾게 되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브랜드를 만든 것 같아요. 디자인 전공하셨죠. 네네. 파슨스 스쿨에서 뉴욕에서 그 명문 그 디자인 학교 아닙니까? 네. 그 대학에서 하셨는데 그럼 디자인하고 전공을 살려서 직장을 다니고 계셨나요? 네, 여성 의류 회사에서 네. 디자이너로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제 브랜드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모가라는 그 브랜드가 탄생이 되게 된 것은 친구나 주변서 지인들한테 딸들한테 네. 그 옷을 만들어주면서 좋다고 해서 반응을 얻으면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네, 네. 그게 몇 년도인가요? 14년 전. 14년 전. 14년 전이면 2006년. 2006년. 네. 그래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4년이라는 그러니까요. 세월이 흘렀는데 네. 이렇게 그 브랜드가 성공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려움 많았죠. 왜냐하면 뭐 처음에는 어카운트 따기가 미국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예, 쇼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쇼에 그 브랜드 이름을 모르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해야 할 일은 한국에서 얘기하듯이 보따리 장사예요. 네. 수트케이스에다가 샘플들 다 싣고 네. 운전해서 가게를 찾아가는 건데 네. 어떤 가게는 찾아가주면 너무 고마워서 많이 사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어떤 분들은 왔다가 그냥 보여주고 그냥 필요 없다고 가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네. 한국처럼 조그만 땅이 아니기 때문에 장거리를 운전하고 다시 오더 하나도 없이 돌아올 때는 너무 속상할 때가 많았죠. 오늘날의 이모가가 이런 큰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는 네. 그냥 순탄하지만 않았겠다는 얘기네요. 네.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적절한 표현일까요? 지금도 보따리 장사는 네.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모든 게 다 그렇죠. 네. 세일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외교도 그렇죠. 다 소리뭉치를 갖고 다니는 것도 보따리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 오늘날의 이모가가 만들어졌는데 네. 그런 그 뒤돌아설 때는 마음이 참 많이 아팠죠. 네. 이름 안 멀기도 했겠고 네. 정말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네. 미국 속에서 차별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디자인 좋고 품질이 좋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텃세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좀 많이 느끼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그렇게 다른 분들이 느끼는 만큼은 저희가 뼈저리게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굉장히 중국산에서 만들었다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치를 떨고 안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있었고요. 네. 그런 거 외에는
그렇게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나름대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의 이모가 기업을 이제 성장시켰는데 네. 지금 그 기업의 그 외형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Saks Fifth Avenue와 그다음 Neiman Marcus, Barney's New York 다 납품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400개 멀티샵에 네. 지금 납품되고 있습니다. 네. 사크스 피스 에비뉴 백화점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네네. 제가 좀 과장된 표현으로 양말 하나도 이제 백화점에 넘는다고 했습니다만은 네. 그만큼 브랜드의 가치, 품질의 가치가 있어야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디자인이라든가. 네. 아마 한국 동포분들도 가서 사시든 사시지 않으셨든 아마 사크스 피스 에비뉴 백화점을 가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네. 입을 딱 벌리시고 너무 네. 비싸고 네. 하지만 뭔가 사고 싶은 네. 색깔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품질이 네. 너무 좋기 때문에 네. 누구나 아마 한 번쯤은 거기서 무엇인가 사고 싶은 그런 백화점인데 그런 곳에 우리 이모가라는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는 것은 대단한 크레딧을 갖고 있다는 얘기네요. 한마디로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이 지금 뭐 욕심은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을 지금 대표하는 기업으로 지금 막 네. 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어떤 기업으로 좀 더 성장하고 싶으세요? 요즘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브랜드가 10년 이상 버티기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거는 정말 장수하는 브랜드가 돼서 정말 나중에 저희 아동복을 입었던 아이가 커서 엄마가 되어서 자기 아이에게 좀 설명하면서 이 브랜드는 엄마가 같이 크는 브랜드야 그러면서 그 저희 브랜드를 샀으면 하는 그런 장수하는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옷에 대한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아동복의 포인트. 이 이모가가 가지고 있는 패션, 아이들의 어떤 그 디자인의 포인트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편안함인 것 같아요. 편안함. 예, 이쁜 거는 아무리 예뻐도 아이들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네. 불편함을 안 입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편했을 때는 네. 아이들이 본인이 굉장히 이쁘다고 느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함이 아동복에서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람 관계도 그렇고 네. 무엇이든 우리가 어떤 상품은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네. 그것이 아마 장수를 할 수 있는 제품이고 또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앞으로 좀 계획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내년 1월서부터는 저희가 유럽 마켓을 런칭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좀 알려지는 저희 이모가 착한 회사로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회사라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글쎄요, 소비자들에게 거짓말 안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그 돈을 냈을 때 그분들이 50불을 냈을 때 100불의 값어치가 있는 그런 회사가,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 그런 아이템이 만들어져서 소비자들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브랜드가 네. 됐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요.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도 미국 속에서 한국인 동포가 네. 그런 큰 기업으로, 큰 브랜드 있는 가치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고 아마 자긍심을 갖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1.5세, 2세 또 미국 속에 도전하는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큰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더더욱 성공을 하셔서 미국 속에 제일 큰 아동복 브랜드가 지금 여성이죠? 여성 아이, 여아 아동복 브랜드죠? 네네. 두 살서부터 14살까지. 네. 예. 남자 아이들 거는 아직 안 하시나요? 남자 옷은 없습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초대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운영하는 이모가 아동복 브랜드. 정혜정 대표와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수 쳐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롤모델을 전해주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